찬미 예수님. 여러분들은 제가 생소하겠으나 저에게는 외관성당이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외관성당의 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희 외갓집이 동부초등학교 앞에 문방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외갓집 오는 날이면 항상 외관을 왔어요. 저는 어릴 때는 구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철교 보면서 그죠? 오면 저는 항상 외갓집은 전부 다 외관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앞에 글자가 희한하게 비슷하잖아, 그지요? 그래서 외갓집 쓰라 할 때도 이 한 줄로 안 끊고 외관 할 때 외갓집 이렇게 적었어요. 늘 표지판에 외관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제 소개 글을 달라 해서 줬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거 그대로 다 읽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한테 소개를 하랍니다. 저는 원래 제 소개를 잘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야 역시 외관은 외관이다 싶더라고요. 예. 차를 농협에 대라네. 왜요? 제가 차 댈 자리가 성당에 없나요? 예. 외관이라는 곳은 그 특성이 존재하죠. 유서가 깊습니다. 그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꼬장꼬장하다는 얘기예요. 안 변하고 줄 세우는 거 좋아하고 위치 찾는 거 좋아하는 그런 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환경 속에 전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추수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적이 있었다 하니 막 지금 머리를 굴려서 자는 누구 아들이고 어디하고 거겠고 막 하고 지금 막 돌릴 거예요, 회로를. 예. 그러다 보면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소개를 제대로 제가 하는 소개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초전 성당에서 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람은 어떤 말을 듣기 이전에 먼저 감정을 형성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의 말을 선별적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말라키서라는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을 펴보면 나오는 예언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특강 주제도 정해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레지오 단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은총들을 오늘 이 말라키서라는 것을 바탕으로 찬찬히 하나씩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참 옛날 생각 많이 난다. 그 꼴배 신부님 알죠? 그 꼴통 신부님. 예. 그때 제가 잠깐 여기 와서 신학생 한 학기를 살았었어요. 예. 그때 부모님이 뭐 이민을 가신다니 어쩐다니 해가지고 그전에는 성서성당에 있다가 일로 잠깐 왔었습니다. 저는 역마살이 단단히 낀 사제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을 남미 볼리비아라는 곳에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빚잡지 받아봤죠? 예전에 3년 동안 글 썼던 게 접니다. 예. 그래요. 뭐 그러면 이제 속이 다 됐다, 그죠? 우리 돌 터지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성경은 생명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배우거나 문학적인 것을 도움을 얻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해놓고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 역사 공부, 성경 문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자가 누구니, 배경이 뭐니, 당시에 팔레스티나는 어째 돼 있니, 극한은 통해
정작 성경은 심지어 읽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 배경만 잔뜩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때려넣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어떻게 배우느냐? 교만하게 배웁니다. 성경 내 다 안다! 이래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는 성경은 뭔데요? 그 성경은 저자가 누구고 역사가 어쩌고 배경이 어떻고 당대의 사회 문화적인 어디다 쓰려고요? 그거 갖고 어디다 써요? 학자들이 씁니다.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는데 쓰죠. 네가 더 많이 아나 내가 더 많이 아나 교만을 측정하는 용도로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녹아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녹음은 자 땅에 비료를 뿌리면 표면에 많은 것들이 가닿겠죠. 하지만 그 심층까지 스며드는 것이 진정으로 작물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표피적인 것만 살짝 걷어내서 나 이거 읽었네. 원래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렇게 하죠. 읽는 것 자체가 그냥 도전입니다. 읽고 나서 기억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오늘 이사드리고 왔는데 복음이 뭐더라 계속 앉았습니다. 일독수는 뭔지 아예 기억도 안 나요. 복음은 그래도 토마스 비슷한 머시기가 손가락을 연니 많이 손을 옆구리에 집어 연니 많이 이렇게 샀는데 일독수가 뭔지 이독수는 더 심해요. 그죠? 아예 뭐 몰라. 뭔 놈 추상적인 얘기를 그렇게 해놨는지. 왜? 우리는 껍데기 성경에서 그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은 지식적 체험을 하는 거죠. 하다못해 옆집 아줌마한테 저거 집에 남편이 나를 어젯밤에 얼마나 두드리 팼는지를 들었으마 6개월은 기억할기라. 코놈은 로사자매야 있나? 그 자매가 남편한테 그래 시기 두드리 마가 옆불대기가 툭 터져가 멍이 시커멓게 들어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10년 지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왜? 그 상황에 빠져드는 겁니다. 재미가 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누구 얻어맞았다는 소리 들으마. 괜시리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잘됐다는 소식 들으마. 배가 살살이 아프고 그러죠. 인간의 본성 가운데 못된 부분이죠. 우리는 타인의 악행을 보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하고 만족하고 살려는 적지 않은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남미를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당장 이렇게 생각하죠. 엄마였구나 신부님. 그 어떻게 힘든데 다녀오셨습니까? 얘기 좀 해보소 합니다. 와? 대리 만족하려고. 그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는지 밥 먹는데 파리가 한 마리 툭 튀어나오기나 아니면 성혈 모시는데 성혈 담은 단지 속에 바퀴벌레가 끼 들어가 있다가 성혈을 쭉 붓는 것도 모르고 마시다가 입에 바퀴벌레가 반틈 들어간다 그러마 그런 얘기 들으마 아이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하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남미의 생활이 오히려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스폰지 같은 영혼을 지닌 신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이 촉촉해지고 의욕이 생겨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오니 어떤지 아십니까? 영화 슈퍼맨 맞죠? 슈퍼맨. 슈퍼맨 보면 악당들이 에잉! 슈퍼맨 널 죽여버리겠다 하고 총을 땅땅땅 쏘면 어떻게 돼? 방타이라 팅팅팅 튕기나 똑같아. 한국에 온 게 말씀을 팅팅팅 뿌리겠네 함 해보소 팅팅팅 튕가네. 지금도 살짝 그런 느낌이 나긴 한다만서도 예? 그래도 표정들이 좀 밝긴 하십니다만은 예. 우리 삶에 많이 지쳐 계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신다. 표정이 안 바뀌네. 예. 입 옆에 하고 요 옆에가 쭉 떨어져가 안 올라온다. 그죠?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예. 이게 표정은요. 자신의 삶을 반증하거든요. 쉽게 웃는 사람은 쉽게 웃는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늘 찌푸리고 사는 사람은 그에 대한 악습이 생기는 겁니다. 암만 비비크림 바라가, 무슨 뭐 달팽이 크림이니, 뭐 주름 개선제니, 막 백날 발라보소,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웃는 게 답이라. 사람은 이뻐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밝아서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암만 이뻐 보이소.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 봤거든요. 얼굴은 예쁘장해. 그래서 첫인상만 좋았어요. 왜? 보면 이쁘거든. 근데 옆에 가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온갖 썩은 사고들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막 쌍욕부터 시작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 누구 욕하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그거 한 10분 정도 듣고 있으니까 어때?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맑음의 영혼을 지니고 있어야 그게 정말 다른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얼굴만 이쁘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자꾸 짜증내지 말고, 와, 이쁘게 한들 안 이쁘지잖아. 에? 이쁨은 한계가 있다고요. 스무 살 때까지 뿌이라. 그때부터는 이제 한 살씩 한 살씩 모가 필러를 앞만 여다 여보소,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면 여 내려와 있다. 아니,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필러를 살에 집어넣잖아요. 그건 사라지지 않거든요. 대신에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근데 중력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슴에는 필러가 어디 간다? 배꼽에 가는 거야. 그럼 왜 돼? 즉가슴이 세 개라. 옛날에 그런 영화 하나 있었습니다. 토탈리콜이라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는 영화. 자, 이제 뜸이 좀 들었는 것 같다. 네, 이런 신분은 처음 보죠. 네, 다른 신분이 오면 점잖아야 할 거 아이가. 저는 까불까불한 게 각오하고 들어있어. 말라키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닌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 거기에서 더욱더 심층적인 이야기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영혼의 의지를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채 이런 사람들 있죠. 성경 쓰기를 열심으로 한다. 얼마나 열성으로 적는지 몰라요. 근데 왜? 자랑하려고. 우리 젊은 사람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원래 내가 그래. 그래서 너 어쩔래. 나 성경 쓰기 여섯 번 한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녹아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본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지면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의 내면의 참된 변화를 통해서 겸허함이 근본 정신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뭐죠? 자기가 한 것을 뽐내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길거리에 술을 늘러뜨리고 모퉁이에 서서 양손 벌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나 찾는 거다.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숨어 계신 하느님께 기도해라. 그렇다고 해서 숨어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존재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느님은 뭘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핵심으로 다가갈수록 그 원액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별로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누구는 표면적인 이야기를 해. 네. JMS는 뭐라겠죠? JMS 알아요? 그 2단 중에 그 막 성관계 물러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겠느냐 하면 이렇게 실제로 그 사람의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모딱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따먹다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 치마, 이 서로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거야. 그래서 원조들이 이렇게 타락해 신 게, 이제 이런 타락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예언자인 나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 내가 따무야, 낳는다. 이거를 자기의 이론의 근본 논리로 삼은 겁니다. 왜 저딴 소리에 넘어가나 싶죠? 그게 처음 그걸 바로 들으면 이상한데, 그 전부터 꾸준히 단계를 밟아 나가서 한참을 거기에 몸담고 나면 거부할 수 없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 종교 지도자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건가? 심지어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브레인워시, 세뇌가 되는 거죠. 성경은 본질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본질을 자꾸 세속적 차원으로 꺼내서 얇은 면에서 자꾸만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속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서 스승은 한 분뿐이시다. 그 스승은 이번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주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어디 못 박혀 계시죠? 요 또 십자가가 있네. 십자가 승리 안에 우리 구원하리라. 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뒤집어야 비로소 뭐가 나올까요?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부활을 만나리라. 그래서 부활에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그 부활의 현세의 모습인 십자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너무나 부유해진 현대 환경 덕분에 자기 배를 주인으로 삼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옛날 외관성당 기억나십니까? 마룻바닥이 나무였잖아. 내가 막 깨끗덩 깨끗덩 칸다, 그죠? 나무가. 그러고 한겨울에 어머예요. 발꼬락이 시름을 쭉 깠어. 그때 내가 초등학생, 저 때는 국민학생이었으니까 국민학생 때 엄마, 아이씨 대구에 우리 성당은 따끈하고 좋은데 신발 신고 들어가면 되는데 연어 너무 춥다 하면서도 어째 끽소리 안 하고 참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인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험한 환경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더 커지는 거죠. 왜? 나에게 추운 겨울에 발가락을 시려워하면서도 성당에 앉아 있어야 하는 신앙의 도전은 내가 그 희생을 거치는 만큼 더 큰 희생의 가치로 발달하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성당만 가더라도 뜨끈뜨끈해요. 겨울에 밖에는 막 오돌오돌오돌 추워 죽겠는데 성당 안에 들어오면요 더워 죽겠어. 얼마나 온풍기가 잘 작동을 하는지. 여름엔 또 어때? 시원해. 아마 세상 이래 좋은 성당이 없어.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참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불만이 터져나오고, 옛날에 신부님들 뭐 여도 그래 독일 신부님이 와서 미사드렸을 거 아니라 In nomine Patris Filii et Spiritus Sancti 계사마 여러분들 뭔 대답해야 될지도 몰라가 옆에 복사들이 에이멘 하고 그렇겠을 거 아이가. 에? 그래도 어째 차마 젠디딴 말라. 우리 갱상도잖아, 맞지요? 갱상도는 견디는 게 아니고 젠디는 기죠. 우리는 잘 젠디야 됩니다, 그죠? 고해소에서 갑자기 신문이 막 갑니다. 에디 고해소 비는 거 따로 하는 거지 말라. 그런 소리 밖에 있으면 밖에 신자들서가 나도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웃잖아. 울며 겨자 먹기로 서 있어야지. 지금 어때요? 차 타고 땀본당 쇼 간다. 야야야 로사야 데레사야 저쪽 본당 신부님은 보석도 싸고 보석도 싸고 혹시 친절하시다가 가더라. 가자. 이런 환경이 반복되니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세상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옛날에는 성당을 뭐 때문에 왔어요? 재밌어서 왔어요. 성당 가면 재밌는 활동이 더 많거든. 친구도 더 많고 계획된 활동들, 교류교사들이 빵빵하게 자리 잡혀가지고 신학학교 프로그램 하면 딴 데서 그걸 흉내를 못 냈어요. 왜? 그만큼 열성으로 희생을 해서 무언가를 봉사하는 사람들을 딴 데서는 못 만나는 겁니다. 지금은 바퀴 이겼어. 왜?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빠밤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기라 돈이. 그러니까 내 뭐 한다 하면 다 정부에서 빵빵하게 지원을 해줘버리니 이미 성당을 이긴 지가 한참 전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당에서 뭐 한다? 애들이 오겠냔 말이에요. 햄버거 주마 맛없다고 반쯤 먹, 아예 먹지도 않은 거를 그냥 생짜로 쓰레기통에 갖다 처박는 현대의 주일학교가 판을 치는데.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짠맛! 빛! 그걸 망각한 채 여전히 신앙의 외적 형태와 틀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신앙의 본질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레조에 모임하라고 해가지고 떡 와갖고 활동보고하라고 하마. 원래 활동보고란 뭡니까? 한 사람이 하기 힘든 활동, 레조 단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아, 그 사람이 참 냉담한 지가 꽤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될 거 올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아, 그 사람 취미활동은 뭔데 우리가 계획적으로 그 사람들 취미활동을 같이 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녹여나가자. 오늘은 내가 갈 테니까 다음 주는 다네가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 관심사를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까? 이런 게 활동보고지. 목적이도 35단 평일미사 6회. 이딴 거를 활동 보고라고 하가 앉았다. 그러니 뭐가 바뀌어요? 짠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형식과 틀과 외적인 환경에 사로잡혀서 본질에 못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땅을 못 파고 있는 거죠. 보물은 땅 속에 묻혀 있는데 껍데기만 씩 보고 이제 요새 범인이께 쑥이나 몇 개 뜯어가고 아이고 저 밭에 쑥이 많더라 하고 쑥 갖고 가는 기라. 보물은 땅 속에 있는데 내 모든 걸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 사람이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 북받쳐 오르는 희망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때요? 엄서 열정이 엄서 그냥 돌아가. 성사를 봐도 맨날 내 뭐 죄진 거 있나 주일 미사를 빠진나 판공을 빠진나. 오래된 몬당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이 사제를 이겨요. 어떤 때는 뭘 좀 해봅시다. 신부님, 우리 성당은 예전부터 요래해왔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다 깊이 파고들어가서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본연적으로 전해주시려는 말씀의 의미를 캐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헛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대표격이 이 말라키서기도 해요. 말라키서 분명히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에 들어보셨는지 가르쳐드릴까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엄청 개신교 보면서 저들은 뭔 놈 돈이 저리 많노? 우리도 돈 한번 벌어볼까 하면서 11조 비유로 쓰던 말씀이 이 말라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갚아주시나 안 주시나. 근데 그건 너무나 표면적으로 말씀을 이해한 유치한 수준의 해석이었어요. 아니죠. 말라키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준비됐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할까요? 벌써 30분 지나십니다. 예. 머리끌 말라키서 1장 신탁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리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내려주시면 참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들린다 해봐. 베드로야, 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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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야. 내가 오늘 너를 선택하였으니, 으니. 이렇게 자꾸 막 나보고 갑자기 남미 가래. 안 갈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가 니 남미 가라 가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동등한 수준의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말을 전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을 수긍할 수도 반대로 거부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주교님 오신다 캐스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해.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미리부터 막 접대 팀 하나 딱 꾸려가, 예? 주교님 오시는 팀 애가 뭐 해? 한복 쫙 차려입고, 예? 어서 오십시오, 막, 난리 날까 해라. 내 맨키로 이제 옆불떼기 본당에서, 촌 본당에서 온다 하이긴 해, 만만하지. 뭐 준비할 것도 따로 없고, 그냥 알아서 오시라. 뭐 필요하면 농협에 대시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만큼 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만만할 때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이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신탁을 통해서 말씀을 내립니다. 그 신탁은 누구에게 부여되었을까요? 교독권을 통해서 부여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교리교사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교리교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사제 뭐 교리교사 이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성당에 레지오 그 뭐 꾸리아 뭐 했는데 역시 산적같이 생기신 분이 함이 와고 말을 웃기게 하는다 마 이렇게 할 때 남편에게 누구를 통해서 지금 신탁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인 겁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제 여러분 하느님은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영을 일깨워서 그 사람이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예언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 카마 막 이런 걸 상상합니다. 대나무 세워놓고 자네는 오늘 오후에 까만색 옷 입은 사람을 조심해야겠어. 이딴 걸 예언이라고 생각해.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위한 도구로서 하는 헛소리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성경 안에서 예언자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의 현재 위치를 식별을 해서 그 다음 단계를 밝혀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는 여정 속에 오히려 세상에 대한 갈증과 갈망으로 잔뜩 사로잡혀서 지금 또 한창 선거철 아닙니까? 에? 이 중에 뭐 성당에 끼어 들어와가지고 막 염심한 신자인 척 하면서 선거운동 하고 싶어 막 안달 북새통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딴 사람들은 조심해라. 너희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너희가 세상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괜찮다. 헌데 성당이라는 거룩한 곳에서 너희의 세속적인 욕구를 그렇게 마음껏 펼치려 들다가는 너는 두 가지의 죄를 동시에 짓게 되는 것이다. 너 자신의 탐욕에 대한 권력에 대한 집착에 대한 죄와 더불어서 이 성전이라는 거룩함에 대한 독성죄도 함께 짓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나아가는데 힘이 부족해. 그러면 괜찮아. 힘내. 일어서 다시 할 수 있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괜찮아.
너는 이미 용서받았고 너의 죄는 다음같이 붉어도 백옥같이 이어질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나하고 같이 가자. 괜찮아. 이게 예언인 겁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독설 섞인 소리나 한다거나 예언이라고 해서 뭐 아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확고한 지평과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라고요. 그런데 또 성경 기도하는 분들 중에 막 예언한답시고 막 엉뚱한 소리 막 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자 보자 보자, 내가 안수해 줄게. 엄마야, 내 눈에 막 녹색하고 초록색이 왔다. 녹색이나 초록색이 똑같은 색이구나. 주황색하고 녹색이 왔다 갔다 한다. 극하면서 막 예언이랍시고 합니다. 아니죠. 이 사람 안과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막 정신과나. 그래서 신탁은 우리 현세에 살아있는 누군가, 내가 마주하기 쉬운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나에게 이미 내려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집에서 툭 하면 엄마하고 싸우는 그 아빠에게는 예언이 어떤 형태로 내려올 것 같아요? 5살 배기 아들내미 입에서 예언이 나옵니다. 아빠, 오늘은 술 안 먹으면 안 돼. 엄마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는 그 예언을 어떻게 다룰까요? 이놈의 새끼 조용하라! 아버지가 그냥 아무 하는 게 이 쫓겨난 게 뭘 안다고 지금 내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예언을 짓밟아버리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누구나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낼 거고요. 성령은 사도들에게만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내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이가 진정으로 예언을 하는 이들인 거죠. 이제 2절 2절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요즘 벚꽃 흩날리는데 그거 보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나요? 이거 젊으십니다. 네. 이 나머지 분들은 별로 안 그런가 봐. 저 꽃잎 떨어지면 마당 쓸어야 되는 것만 하고 걱정하고 있지. 마음이 두근거리지라. 원래 좀 두근거려야 됩니다. 성경은 지적으로만 읽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지성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감성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육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톨릭의 경신례는, 우리의 전례는, 우리의 미사 예절은 동작을 함께 수반하죠. 앉았다, 일어섰다, 그리고 무릎 꿇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 무릎 꿇음이 전반적으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와, 무릎이 아파. 고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른들이 꿇을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말한다. 우리가 바라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집에 가면서 심심해서 로또 한 장 사가 끌고봤디만은, 아, 로또는 끓는 게 아니네요. 예, 뭐 즉석 복권 사가지고 끌고봤디만은 우와, 이 정도 돼야 엄마야 하느님이 내 사랑하는 갑다 계속 앉았다. 여러분, 그게 하느님이 사랑해 준 걸까요? 사탄이 사랑해 준 걸까요? 보통 큰 행운을 얻은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혼에 주어지는 지나친 행운은 항상 그 영혼을 타락하는 데 선봉작인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모습이 여기 있다면 하느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영역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이까지, 이까지
하느님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까지, 이까지, 어? 이까지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데 나는 어때? 요거 보고 있는 기라.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 안 했잖아요. 에이씨, 사랑 안 해놓고는 내 사랑해, 내 좀 사랑해줘서 와, 내 나는 남편을 요딴 사람을 줬어요. 에? 나도 저 뭐야 어디 탤런트 남편 맹키로 억수로 돈 많고 인물 좋고 젊고 그 사람이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하느님은 모든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는 표를 내는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말에게 옆에 가림막을 씌우잖아요. 그래야 앞만 보고 달립니다. 옆에 안 비인 게, 앞에 안 비인 게. 옆에를 보면 어때? 놀래. 그러고 나는 내가 왜 뛰지?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만 보면 그냥 달립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의 가림막을 치고 있는 것들을 치우면 비로소 현실이 보입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도다. 아따, 잘한다. 역시 유서 깊은 동네라고 성가 딱 잘 따라하네요. 우리 성당은 오늘 제가 대형광성 플러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녀님이 반주를 하시다가 이번에 바뀌시면서 이제 반주자가 없어졌었어. 그래도 8일 축제 아닙니까? 네, 노래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노래를 했어요. 시선을 조금만 넓히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만끽하고 온 이유가요. 남미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중에 아무나 데리고 남미 가고 한 달만 똑 떨자 놓으마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불평 싹 사라질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 50년대 추억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보면 파릇파릇하잖아요. 그죠? 파릇파릇하잖아. 그때 그 꽁보리밥 먹고 촉은 목피락 해갖고 그 풀뿌리 캐먹고 그 소나무 그 껍질 중에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 얘가 씹고 껌 하나 씹었다가 놔두면 이 둘째가 훔쳐갖고 자기가 씹어보고 막 모른다 하고 막 그 가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라고. 지금 이래서 살다가 그로 돌아가라. 죽어도 못 갑니다. 근데 만약에 가볼 기회가 생기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우리나라는 늘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하셔서 기본적인 감사를 나라에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지금의 젊은 세대는 틀립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눈 뜨면서부터 이거 하고 태어났거든. 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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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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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거 게임 뭐. 이 가다가 어째 부모님 집에 좋은 집에서 부모님이 다 읽어놓은 배경 속에서 살다가 이제 지가 세상에 나갈라 하니까 집도 못 사. 월급은 쥐꼬리만 해.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데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니 절망하고 그 절망 속에서 어떤 게 생겨나요? 투기성,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말고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것을 유지하면서 노년까지 챙길 방법이 안 보이니까 레밍스라고 아십니까? 쪼맨한 동물들인데 가끔가다 벼랑에서 한꺼번에 같이 훅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돼요. 그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앞사람 꽁무니만 쫓아가면서 나도 저렇게 돈 벌어봐야지, 나도 저렇게 돈 벌어봐야지 와 하다가 어때? 벼랑으로
그래서 히키코모리라고 밤구석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는 애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미 젊음을 다 저당 잡힌 세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뭐 카푸어라든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예?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면, 사람은 원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거 아세요? 창조 목적 있잖아. 이거 뭐하러 있는 거예요? 이거 카메라거든요. 이거는 촬영을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이거 갖고 뭐 어디 뭐 망치로 쓰라 이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 마이크죠. 마이크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뭐 길다고 해갖고 젓가락으로 쓰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쓸 수는 있겠지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의 원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사랑을 받으려고 권력을 쥐려 하고, 그 사랑을 얻어보고자 돈을 한번 벌어보고자 하고, 그 사랑을 받고자 명예에 올인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권력을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코! 무슨 의원 나으리! 해주거든. 그나마,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착각하게끔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매님들이 와 그렇게 핸드백 자랑을 해요. 요거 있나? 요거 내가 사오지 마라 마라 했는데,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어디 유럽에서 한 개 사왔다 안 가나? 이거 하면 어째? 주변에서 다 치다봐. 맞나? 물개박수 그죠? 맞나? 계속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 주는다고 뭐해? 착각을 해요. 아니죠. 언제까지입니까? 그 다음 달에 자기 동창 중에 한 명이 더 신상 사오마 그날로 작살납니다. 맞잖아, 그죠? 예. 네. 뭐 지금까지는 이게 최신상이었으니까 관심 갖다가 이거 벌써 이제 찌끄레기 되는 거야. 딴 거 갖고 와보면 끝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받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이 어디 있어요? 요즘 부모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조사된 것만 뭐 50%는 이미 넘었고, 예? 근데 아예 결혼을 안 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어때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아예 안 해요. 부부들이 다 지삼, 지가 챙기면서 산다고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으니까 얼마나 더 많이 갈라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조건을 따져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근데 현대의 문제는 뭐죠? 어렸을 때는 눈이 멀어서 사랑에 빠집니다. 지금 서른 넘어서 결혼하려 하잖아요. 현실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조건 따지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거룩한 하느님 말씀할 때는 박수 안 치다가 대중가요에 나오니까 박수 쳐주는 거 보이소. 자,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은 단지 당신의 사랑을 수용할 대상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신은 워낙 사랑이 많으니까 당신의 사랑을 당신 혼자 쥐고 있기에 너무 벅차신 거야. 그래서 사랑을 수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사랑의 본연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올바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피조물들은 다 사랑을 받을 줄 압니다. 근데 피조물은 한계가 있죠. 인격성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보다 심도 깊은 차원의 상급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우리의 그 존재성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동물보다도 못한 데 쓰고 있습니다. 쾌락을 찾는 데 쓰죠. 자기 만족감을 찾는 데 쓰죠. 동물은 뭐 엉망진창으로 보이죠. 하지만 질서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적 쾌락도 동물이 성적 쾌락에 집착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쓰고 그날로 잊어버립니다. 개들이 뭐 동네에서 흘러붙어 댕긴다 하더라도 그거 끝나자마자 또 다른 암캐 찾아서 흘러붙고 댕기는 개들 없습니다. 그날로 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때? 멈추질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창조되어 있는 본성을 타락하고 천박한 데 쓰려다 보니 그 능력치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만 진정한 의미의 악이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거예요. 왜? 원래는 사랑을 영원히 하라고 만들어진 의지 안에서 악에 대한 추구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말한다. 에사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오를 미워하였다. 하느님이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펼치지만 그 사랑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대상은 확연하게 나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자신에게서 악이 뿜어져 나올 때 하느님은 그 악을 생성하는 대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신학자들 중에 일종의 일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은 너무 착하셔서 사실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기만 하지 원래는 없을기라.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인간의 악은 극도로 극단화될 수 있어서 하느님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거부하는 단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당을 꾸준히 댕기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당을 열심히 댕겨도 뭐 어디 항상 꾸준합니까? 신부도 그래 안 돼. 나도 그래 안 돼요. 어쩌다가 전 아직도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좋은 게임 하나 만나잖아요. 그러면 엄마야 저거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 그날 미사 드리고 하느님 당신만을 위해서 올인하겠습니다 걔놓고는 나와갖고 엄마야 요 게임 재밌겠다 하고 있다 갈게네. 신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래 환속하고 그러지. 에.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지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뭐 암만 뭐 활동복을 엉망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그럼에도 레지오 단체에 몸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성모님의 은총의 망토에 휩싸여 사는 거죠. 은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이 옷이죠. 눈에 보이는 건 우리의 얼굴이죠. 하지만 은총은 실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실제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내가 뭔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면의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게 쉽게 사라집디까? 아니죠. 반드시 이루고야 맙니다.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강한지 내가 욕구하는 것이 하나 꽂혀버리고 나면 반드시 이루어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대상과 나 사이에 아무 연계도 없습니다. 아니죠. 의지의 선이, 실선이 왜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의 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은총의 선이 실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느님과 부모와 자녀라는 유대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냉담을 오래 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하느님 자식인데 라는 생각이 어딘가에서 모르게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학생 때부터 냉담을 했더라도 군대 가고 있다가 괜히 그냥 주말에 종교활동 가고 짜파게티나 한 그릇 얻어보려고 갔다가 내 어릴 때 다니던 성당이다. 아 맞다. 또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케이스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늙음하게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라도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떠올리고 이제라도 뉘우치는 케이스가 생겨나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하지만 확고한 건 하느님에게 있어서 선을 사랑하고 선한 의지는 당신에게 달갑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선을 거부하는 어둠으로 향해 나아가는 의지는 하느님께서 배척하십니다. 미워하신다고요. 근데 자 제가 오늘 외관성당에 오면서 머릿속에 하나 지녀온 생각이 있습니다. 겁대가리들을 상실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던 직장 CEO한테 잘못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갈굼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든 기회만 봐서 나를 쫓아낼 작정을 하고 있는 CEO 앞에서 항상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보려고 할 겁니다. 나도 그 사람이 싫은데 그래도 내가 이 다니던 직장을 잃어서 돈줄이 끊기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겁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즐비합니다. 누구를 진짜 겁내야 할까요? 성경에 적혀있죠. 너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들을 겁내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다. 너희의 목숨과 더불어서 영혼을 구렁텅이에 넣을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올바른 경외심을 지내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우리는 열성 때문에 많이 살아왔습니다. 제 뭐 조부모님을 보더라도 그렇고 제가 어린 시절 외간에 항상 오면 제 기억 속에는 이래요. 우리 외갓집 가족들이 다 그 큰 우리 외할아버지의 큰 방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마다 이제 망과라고 하죠. 예, 그거 바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예. 어른한테 인사는 좀 덜 하더라도 하느님한테 인사를 안 드리고 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부모도 겁 안 내죠? 부모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뭐예요? 돈에 기대는 기야? 내가 요거 지고 있으마 아들이 와갖고 그래도 내를 좀 챙기겠지 챙기지 언제 죽고 나서 아니면 죽기 직전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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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이소 슬프지 않나요? 하이에나를 키운 거예요. 시체 물어 뜯어먹는 자녀에게 진정한 신앙의 이 모범을 보여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이끌어가고 그 자녀들의 내면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끌어왔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가 사실 눈멀었던 거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먹고 삶은 이미 극복했는데도 먹고 삶에 대한 아득한 추억이 마치 영화 제목 살인의 추억처럼 먹고 삶의 추억 이 계속해서 나의 내면 속에서 확고히 자리 잡아 우선된 가치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뭐니? 1번부터 적어봐 하면 뭐 가족, 자신의 어떤 미래의 희망 뭐 이런 것들로 수순이 나뉘는데 한국은 1번이 뭐겠어요? 성공,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먼저 먹을라.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짜라잔 짠짠짠. 빈대떡을 부쳐 먹으려 해도 돈이 필요해. 그죠? 맛있는 빈대떡 부쳐 먹으려면.
나는 그들의 산들을 폐허로. 지금 에사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사오와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상속지를 승냥이들이나 사는 광야로 만들었다. 이제 조금 성경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물미기네. 아니, 농담이. 고맙습니다. 하느님의 백자녀라고 해서 물이라도 대접을 했으니 그 상급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자, 제가 이 오늘의 특강을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기쁨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 구약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맨날 싸우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범하고 막 엄청 복잡다단한 험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에사오라는 존재, 야곱과 대변되는 이 에사오라는 존재는, 야곱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께 끌리는, 하느님을 만나면 기뻐하는 마음의 내면을 지닌 자녀들을 야곱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당을 나온다고 다 야곱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성당을 나와서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나한테 오세요. 아이고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 나 당신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막 그것도 그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미사 끝났는데도 성체 조배한다고 좀 해 있다가 천천히 나간다.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어때?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보고 가까이 있고 싶은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느냐. 어쩔 수 없이 잠깐만 기다려서 내가 갔다 올게. 그러고 나서 뽀뽀하시다. 막 이렇게 한단 말아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 마누라 놔두고 막 딴 데 가갖고 막 애가 달아 죽어. 막 자다가도 문자 어마어마 몰래 보고 답변하고 집어넣고 막 생쇼를 하고 앉았어.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당에 더 있고 싶고 예수님하고 더 머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집에 가서 잠깐 남편 밥 해주고 우리 삼식이 꼬박꼬박 잘 챙겨. 뭐 그래도 그 남편조차도 왜 내가 섬기느냐, 이미 마음은 떴어. 이 남자 엉망진창이라. 근데 예수님이 날더러 남편을 사랑하래.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이고 또 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하고 논한 거야. 왜? 아무도 예수님을 차지할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내끼라. 성당화 오서에 성체 좁은 사람 짜들 얼마나 있습니까? 야근동 집에 일찍 가려고. 미사 마치자마자 저 뒤에 앉아 있다가 펴펴펴 나간다. 무슨 총알택시 기사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떴어. 에사오의 자녀들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 어떻게 되느냐? 이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산들을 폐허로. 산이라는 영역은 어떤 영역을 말할까요? 높은 곳, 내가 올라가야 하는 목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구절도 나오죠. 그때 뭐뭐 어디어디에 있던 모든 산들 가운데 나의 시온의 산이 우뚝 서리라.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목적지, 높은 곳, 영적 이상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 사람들에게도 산이 있죠. 뭐 성공의 산, 권력의 산. 지금 막 총선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권력의 산. 누군가는 정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둘이 막 머리 맞대고 피를 토해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 둘이서 정상에 있을 수는 없거든. 한 명이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밀어야만 자기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야.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래 싸우지만 집구석에서 싸우죠. 요즘은 자매님들이 이제 대가 세져가지고, 그죠?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남편이 으! 하면 끝이야. 지금은 당신 끝 똑바로 해라. 어제 저런이 유행이라 하던데 당신 자꾸 내한테 이래 미뻐 임마. 내 아들 꼬시 갖고 당신 내 뼈를 뭐 내 갚은데. 요즘 이제 이사갈 때 형제님들이 강아지를 꼭 껴안는다 하죠. 지는 내 뼈리고 가도 강아지는 데리고 가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에사우가 추구하는 산들, 권력의 산, 명예의 산, 금전의 산들을 폐허로 만드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생을 돈을 벌려고 애를 써갖고 건물 몇 채 사놓고 했는데 아파. 아파도 좀 많이 아파. 근데 낫지가 않는 병이야. 돈이 퍽퍽퍽 나가는 겁니다. 새로 개발됐다는 시술 받으러 서울에 어느 무슨 성병원가가 받았고, 그래갖고 한 1억 까먹고, 뭐 극하다가 또 어디 다른 해외에 또 새로 뭐가 나왔다 가가 건물 하나 난리 묻고, 다 난리 묻고 아무것도 없어. 극하는 통에 자녀들은 유산 받을 줄 알았더만 아버지가 지 치료한다고 다 난리 묻고 있으니까 사랑은 개뿔, 증오가 미친 듯이 싹 트죠. 지가 다 갈고리 걸어놨는 유사인데 아버지가 자기 치료한다고 다 깎아먹고 앉았시 사랑은커녕 증오가 미친듯이 형성되는 겁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불쌍하게라도 여겼을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다 까먹고 있으니까 성질이 성질이 이씨 내낀데. 사람은 자기 거 뺏길 때 제일 성질나거든. 이 성당 내 성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질 안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성당에 있는데 누가 와갖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 뭐 카마 성질 나겠지. 최근 들어갖고 뭐 베이사이든가 뭐 어디서 와가 이상한 걸 자꾸 나눠줘. 그럼 저 가만히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들이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상속지를 승냥이들이나 사는 광야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승냥이는 뭐예요? 하이에나. 하는 거. 에? 디즈니 만화 같은 데 보면 사자는 가는데 볼때기에 넷이 냉키로 가는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은 저그들이 사냥 안 해. 썩은 시체나 좀 먹는 거죠. 하느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 기반을, 에사우는, 에사우가 어떤 존재예요? 힘이 있는 장수였습니다. 야곱은 허실이 하애가 희발이도 없어. 그래갖고 지 머리 써갖고 형님 몫을 지가 불콩죽 팔아갖고 땡겨오기라. 와, 형님은 불콩죽 대수롭지 않게 했거든. 마치 오늘날의 가톨릭 신자들하고 똑같아.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승계권,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 한번 보세요. 몰라, 우리 본당은 그래요. 어른들은 그래도 그나마 성당을 나와. 자식들 어때? 다 불콩죽에 갖다 팔아보는 거야. 불콩죽 준다고. 서울에 내 어디 무슨 서울대 가야 된다고. 그나마 신앙 개나 줘. 던져보. 장자권을. 그렇게 해놓고는 낸자 그거 달라고 생초를 해보지만 어때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인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올 수가 있어요. 이게 혼인했다가 한번 이혼하면 어떻게 수를 써서 해결해 볼 수가 있어. 거기다 조당이잖아. 관면혼도 안 했어. 그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나가 헤어지고 또 만나가 헤어지고 또 만나가 헤어지고 이걸 왜 풀어 복잡해가? 에? 무슨 루믹스 큐브도 아니고 그죠? 이거 왜 있잖아 네모난 거 이렇게 돌리갖고 막 왕왕왕 머리 써가 맞춰야 돼. 자기가 그렇게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 탓합니다. 와, 교회는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쥐가 쥐 삶을 복잡하게 만든 거지. 하나님은 원래 간단했거든. 남자, 여자, 끝! 둘이 한 몸, 끝! 끝이에요. 이혼하고 싶어? 톡 갖고 와. 네 몸에서 어디를 자르면 네가 그대로 살아남았는지 내한테 얘기해줘. 그대로 잘라줄게. 그래서 뭐다? 가톨릭엔 이혼이 없다. 혼인의 단일성, 불가해소성. 그의 상속지를 승냥이들이라 사는 광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파괴되었지만 황폐해진 곳을 다시 세우리라 하고 에돔이 생각하지만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무너진 것. 아, 내가 돈을 좀 잃었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겠지. 벌겠지.
좀 애모호다가 또 망가지. 왜? 망가지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데요?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이 자꾸 녹물로 더럽혀지니 걸레를 들고 와서 훔치 짜고, 아이고 이제 깨끗하게, 뭐야 또 녹물이 나와있어. 아이씨 하고 이제 깨끗하겠지. 뭐야 이렇게 하고 이거 그거 있는 거야. 왜? 멍청해서 그렇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수도꼭지 있잖아. 수도꼭지를 정리를 해야 상황이 정돈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의지가 정돈이 되어야 탐욕의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탐욕을 그대로 살려놓은 채 그 주변 환경을 정돈을 한들 여기서 소송 하나 걸리갖고 그거 겨우 이제 변호사 들이갖고 돈 써가 해결을 했다 싶을 때 어떻게 돼? 또 터져. 성질 더러운 사람은 어디 가서도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나는 아무 죄를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막 뭐 어디 뭐 누구 얘기 듣디만 뭐 벼락같이 화를 내갖고 내한테 막 뭐라 해. 그러면 억울하게 느끼시죠? 그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야 이번 사건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만 그 사람은 그 같은 일을 평생을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입만 열면 녹물이 나오는 사람인 거죠.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믿어주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녹물을 뱉어내서 다 떨가냈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성질 들어본 인간아. 핵심은 내면에 있단 말입니다. 레지오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규율을 이렇게 바꾸면, 그런 식으로 해온 게 지금까지 해온 거죠? 아니에요. 내면이 바뀌어야 돼. 신앙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레지오를 왜 하는지, 성모님은 어떤 분인지, 성모님은 어떤 걸 바라셨는지, 성모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하느님에 대한 어떤 열정에 사로잡혀 계셨는지를 회복해서 그 열정을 회복하면 돼요. 어르신들 레지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멤버네, 우리는 성교 뭐 합니다. 네, 알아요. 괜찮아요. 왜? 기도도 성교거든요. 그분들은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런 핑계를 대죠. 네, 할 게 없다고. 지금은 무슨 핑계 될래요? 지금 100세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50대만 하더라도 뒷짐지고 살았어. 지금 어때요? 70대가 바닥바닥 낍니다. 우리 성당이 그래. 뭐 행사 있으면 6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와서 일을 도와야 돼요. 엉카면 본당이 안 돌아가는데 뭐. 여도 그렇죠? 지금 분위기 보이 그러네. 젊은 분들이 가끔씩 중간중간에 몇 분 보이나 외롭겠다. 나도 외롭거든. 우리 성당이 내가 제일 젊어. 옛날 같으면 지금 이 나이에 그죠? 본당에 막 30대, 20대 막 교리교사들 그 앞에서 그래 주인 신부님 앞으로 나오세요 가면 뒷짐지고 나와갖고 막 선물 받고 막 걔들 율동하는 거 보고 할 긴데 이제 내가 어르신들 앞에서 율동을 한다.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웃도 안 해. 저 뒤에 우리 증인 있습니다. 증인 우리 본당에서 그래도 몇 분 왔어. 우리가 파괴되었지만 황폐해진 곳을 다시 세우리라. 다시 세우는 데는 청사진이 필요하고 그 핵심을 아는 사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세우고 세워진 것이 무너지지 않죠. 제 방 화장실이 고장났거든요. 아니 고장이 난 게 아니에요.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더러운 얘기다.
이거 하면 안 돼. 하여튼 화장실이 정상이 아닌데 원하면 내가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냥 그거 어떻게 정리해갖고 드러내고 새로 들고 와갖고 주변에 백시멘트 바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문가의 손길은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딱 보고 가장 쉽고 빠르고 순식간에 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에 맡기면 한두 시간, 그것도 많이 잡아서 한 시간 만에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제가 하면 하루 정도록 하고, 하고 난 뒤에 이제 똥 내린다고 내리마 똥이 옆에 나와 있겠지, 그죠? 황폐해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여도 쫓아댕기 보고 저도 쫓아댕기 보고 막 좋은 책이라는 책은 갖다 줘가 읽어보고 마음 다스리는 법 뭐 심지어 가톨릭 신자들 중에 불교 가르침 좋다고 그거 듣고 앉았고 또 뭐 무슨 심리학 책 옷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에? 아니에요. 영혼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가장 1차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고해성사예요. 그것만큼 훌륭한 첫 번째 작업 단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올바로 통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나 자신만이 나의 영혼 안에 일어난 일을 살피고 그걸 꺼내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쌤 내 아픈데 살려줘서 어디가 아프신데요? 당신이 찾아야지.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아픔을 느끼는 건 아픔을 달래주려고 왔는데 그 아픔을 달래주려면 그 아프다는 사람이 어디 아프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다 가잖아 이봐. 고해에서 필수적인 요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올곧게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픈 곳을 찾아야 돼요. 남편만 만나면 싸웁니다. 용서해 주이소. 다음날 또 온다. 왜? 또 싸웠거든. 그게 아니죠. 왜 남편만 만나면 싸우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조금은 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답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세워도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세워도 내가 헐어버리리라. 하느님이 나서서 허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느님에 대한 조력 없이 전문가에 대한 도움 없이 뭔가를 애써 이 사태를 해결해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에요. 사태 해결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구약의 나만 장군 기억나십니까? 나병 걸린 장수. 그 사람에게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병이, 자기는 힘 있는 장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네. 그래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근데 자기 나라에 있는 온갖 위대하고 힘 있는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내가 정복한 동네, 깨째째한 동네에 예언자가 있대. 그거 한번 가보래. 그래서 갔디마 그 예언자가 하는 소리가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만 씻으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이 어때요? 버럭 화를 내. 내가 씨 내가 그 나라 전체를 박살내도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어? 어디 그 강에 가고 씻어. 강이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도 세비다.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테스 강, 무슨 강, 무슨 강 뭐 좋은 강이란 강은 내가 다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요르단강 물질질 흐르는데 요르단강 실제로 가보면 물질질 흐르거든요. 저는 요르단강이 이렇게 억지 큰 줄 알았어. 근데 쩨매하더라고. 우리 요 낙동강보다 작아요. 네. 낙동강의 그냥 하류 그 개천 같은 그런데 그가 시끄럽고 아이고 그 옆에 신하가 보고 있다. 장수님 어려운 일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쉬운 거 시키게 한번 해보기라도 하이소. 뭘 한 거예요? 의지를 내려놓은 거.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그때부터 났습니다. 일곱 번이 상징하는 것은 칠성사를 의미하죠.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들이 녹아있는 교회입니다. 개신교는 이런 게 없어요.
개신교는 통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느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는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지. 뭐 갖다 얘기했는 거 뭐.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사제로 대변되는 인격성이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고 나면 쪽팔려. 또 가서 똑같은 얘기하려고 하이. 부끄럽다 하이. 그러이 안 많게도 점에 덜 짓고.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해에서 수치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성향입니다. 고해성사는 부끄러워야 제맛이에요. 마라탕은 매워야 제맛입니다. 탕후루는 달아야 제맛입니다. 우리 어르신 드셔보시나 모르겠다. 마라탕 요 옆불댁에 있던데. 에? 냉장 가보이소. 내가 얼마 전에 혼자 왔거든. 아고 왜 먹는지를 몰라가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어. 사장님 도와주더라. 요거 담으시고 올리가 계산하시고 그래 드시면 됩니다. 몇 끼 정도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 약간 몇 개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 옆에 탕후루는 못 먹었습니다. 너무 달 것 같아서. 그래서 죄악의 땅 주님께서 영원히 노여워하시는 백성이라고 불리리라. 너희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서도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리라. 성경이 적혀 있는 것은 영혼을 바라보고 적힙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구절들은 언제 완수될까요? 지상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나쁘게 살아도 괜찮네. 어? 못된 짓 하면서 사니까 더 떵떵거리고 잘 사네.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네? 그럼 계산이 안 맞잖아. 거기에서부터 뭘 상실한 거죠? 오늘 토마스 나오죠? 너는 보는 것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어야 행복하다. 영혼을 어떻게 봐요? 한생 사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대상이라서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걸 왜 믿어요? 보이는 건 확인하면 끝이지. 이 성당의 한가운데 십자가 놓여 있다는 걸 여러분이 뻔히 지금 보고 있는데 야, 내 말 들어봐라. 보통 성당에 가면 십자가 저 뒤에 있잖아. 근데 외관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뒤에는 이상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십자가는 한가운데 떡 있대. 맞나?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제 공소 다니는 어르신 중 맞기는 개가 몽둥이를 맞아가더라. 근데 그 공소에도 딱 요 모양입니다. 용봉공소라고. 거기도 이 베네딕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거든요. 옛날에 그러신 분 계셨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7분 남았습니다. 아따, 해보자. 자, 그릇된 경신내 특히나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내용이죠. 레지오라는 이 단체는 엄격성과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정돈됨, 군대 같은 규율 이런 것들로 특정 지어지는 단체입니다. 신심활동단체죠. 그래서 군대처럼 움직이도록 훈련되는 제도화 이 초기 단계가 있고 본격적인 레지오 활동단원의 단계가 있는 거죠. 협조단원이 있고 활동단원이 있고 또 그렇게 활동단원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못할 때는 다시 또 빠지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 생겨나는 문제가 틀에 사로잡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비판당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내가 아버지라면 나에 대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레지오 규율 지킨다고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안락해. 근데 본연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걸 근본적으로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주인이라면 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제가 아까 겁대가리 이야기를 했죠. 직장 상사는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겁 억시 냅니다. 그거 아세요? 특히나 이런 외관같이 유서 깊은 동네일수록 눈치를 엄청 봅니다. 몰라. 근데 외관이라는 동네 특성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동네 사람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소문 하나 잘못 나면 끝장나는 기야. 이거는 뭐 장난 아닌 거죠. 지금도 제가 있는 초전성당도 사실은 그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시족 공동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하려면 아무래도 연줄이 있어야 돼요. 이 귀촌을 하신 분들도 종류가 나뉘기 시작하는데요. 어릴 때 살다가 직장 구해갖고 다니다가 나중에 돌아온 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쉽게 수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나갔다가 이곳에 살러 들어오면 제가 봐도 보여요. 잘 못 어울립니다. 잘 못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겠죠. 그 사람과 연줄이 없으니까 관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사람의 눈에 이 매달려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자녀들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디 동부 초등학교 앞에 있던 문방구집에 그 손주다 외손주다 가 있긴 해. 누구 막 바쁘다. 무슨 숙이 무슨 숙이 있는데 뭐 무슨 숙이 뭐 아들내미가 뭐 했다 카드만 가고 마 뭐야. 바빠 마음이 그죠? 만군의 내 이름을 업신여기는 사제들아, 만군의 주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저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까? 하고 너희가 말한다마는,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요? 내한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실제로 고해성사를 듣겠다고 판공 때 흔히 들어와 있으면 해봤네. 죄진 거 없습니다. 합니다. 예? 딴 거는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하나 얘기하마. 그냥, 예, 주님에게도 한 번, 잘 가있어. 하고 치아 보는데, 죄가 없다 카마. 괜히 띵받치. 승인 나셨어. 하진 않지만, 예,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아니, 그래도, 고해성사를 작년에 보셨다면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변동되어도 일이 있었을 건데 한번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상황에서라도 뭐라도 하나 하느님 앞에 자신을 조금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만, 고집도 씨 엄신도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고해성은 죄를 고백하러 오는 곳입니다. 죄가 없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바스락. 뭔 소리일까? 판공표 집어넣고 나간다. 일단 들어와시. 그 판공표 집어넣고 나가는 게야. 암만 미사공지사한테 때 성사 보실 필요 없는 분들은 판공표 사무실에 내시면 됩니다. 캐도 자기가 해야 하는 습관은 해야 되는 게야. 이든 저든 고해서 나 들어왔고, 아! 판공표 냈고, 아! 예. 저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까? 하고 너희가 말한다마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런 짓이다. 빵이라는 것은 영혼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허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풀리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빵을 어떤 형태로 들고 오느냐? 미사에 대해서 영적인 시야로 미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수호천사 있는 거 알죠? 제가 남미있을 때는 아이들이 자기 전에 항상 자기 수호천사한테 기도를 하고 자요. 수호천사님, 자는 동안 저 지켜주시고요. 나쁜 꿈 꾸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잡니다. 한국에도 있는 게 아니고, 교리가 가르쳐요. 예, 교리는 천사에 대해서 크게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름 있는 천사 몇 개 없고, 그리고 수호천사가 있다. 미사의 성체를 모시러 나올 때 수호천사들이 뒤에서 따라 나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천사는, 이뻐 죽어!
내 앞에 있는 이 영혼이 이뻐 죽어. 얼마나 마음이 막 따뜻하고 막 얼마나 막 사람들한테 하느님한테 사랑받는 영혼인지 막 영혼에서 빛이 착 나. 그러니까 막 수호천사가 자랑스러워가지고 하면서 막 같이 온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딱 모시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예수님의 몸을 막 자기 안에 예수님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마 더 자랑스러워. 좋아 죽어 좋아 죽어. 마치 자기가 예수님 모신 거 맨키로. 그 뒤에 한 영혼 뒤에 수호천사가 하고 온다. 바깥에서 뭐같이 죄를 짓고는 거룩한 척 내가 그래도 여 무슨 장인데 내 이거 성취 안 모시면 주변에서 다 내보고 욕할 게인데 나가서 한 뒤 입에 물고 와야지. 저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까?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또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너희가 말한다면 주님의 제사상이야. 아무러면 어떠냐? 대먹지 않은 영혼이라도 앞에 갖다 바치자. 봉헌이 어디 뭐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받자고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죠. 아니에요.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전부 다 구두쇠가 얼마나 많은 돈, 막 돈을 한 달에 막 1,000몇백씩 벌면서 막 으야든동 막 교무금하고 봉헌금은 찢기 낼라고 생쇼를 한다. 애가 달아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쳐다보고 있자. 그래가 뭔 놈 복을 받겠노, 그죠? 주님의 제사상이 아무렴 어떠, 옛날에는 없는 살림이라도 1,000원짜리 구겨진 걸 어른들이 집에가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우리 할머니 그랬거든요. 깨끗한 돈이 요즘처럼 신권이 많은 데가 아니잖아. 요즘은 전부 다 카드 쓰인기 내 은행에 신권이 남아둬라. 달락하는 대로 줘. 근데 옛날에는 꼬깃꼬깃했단 말이에요. 시장통에 가갖고 뭐 하고 바깥 오마 막 춤 묻은 돈 막 그거를 막 다리미로 곱게 다린다. 정성을 바친 거죠. 근데 이제 그 정성이 하나도 안 변했죠. 옛날에 바치던 1,000원이 아직도 1,000원이야. 짜기는 또 얼마나 짠지. 막 돈은 빳빳한데 영혼은 다 구겨져 있다니까. 예. 재밌어요. 주님의 제사상이야 아무려면 어떠냐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짓이다. 너희가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너희가 절름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 나라 일하는 사람, 너희 직장 상사 이런 사람에게 가져가 보아라. 그가 너희를 달가워하겠느냐. 그가 너희를 좋게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세속 이 권력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적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시간 반을 버티고 앉아서 들어주신다고 허리가 꽁냐꽁냐 할 끼라. 그래도 이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는 득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뭐 제가 농담처럼 초반에 했는 이야기들 마음에 두지 마세요. 예,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도 다음에 성당에 자리 하나는 마련해 줬어. 근데 또 초대할라는 모르겠다. 오늘 부활 8부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해야 하는 날이고요. 기쁨의 근거가 없어도 마음에 나는 기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벚꽃을 봄바람이 날리며 뿌려주고 있다 갈기네. 나가면서 벚꽃 한 번씩 보시고 마음을 푸근하게 해가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